숨기는 사람이요? 아, 숨기는 사람. 숨긴다. 야, 사람 좋지. 실제로 내가 이런 사람일까? 좀 배려심 강해요, 제가. 배려? 예. 네. 좀 어떻게든지 주변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은 어떤 강박관념? 뭐 그게 심하게 말하자면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녹화하면서도 알지만 성재가 뭐 짜증을 내거나 그런 게 없어. 합시다. 항상 뭐 합시다 이런. 협조적이지. 네, 우리가 봤을 때 네 분들하고도 안에서 지낼 때 보면 예. 요즘 상당히 그 중간에서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다정하게 해주시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조화를 좀 이루게 하시는 게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우리 셋이 이제 모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화제 같은 역할을 또 성재가 또. 뭐 지내시면서 뭐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건 없으신가요? 한 10년째 꾸준히 이제 생각이 늘 드는 거는 이제 저희 가족이 떨어져 있거든요. 문득 어?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? 아, 네. 그러면 거기 캐나다에 있는 내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?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, 야, 막막해요.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구나. 막막하시고 사실 인간이라는 게 뭐 다 대한민국 가장이 사실 자기 몸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많으신데 근데 한 가지 조금 이렇게 본인이 너무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돼야 된다는 것들이 좀 있으세요. 실제로 보면 이게 나 혼자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초월적인 것들이 좌지우지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하시면 훨씬 지내시기가 편안해지겠죠. 그냥 내가 다 책임을 지려고 그렇죠. 하지 마라. 네.